여기 연달아서 나오는 겁니다. 4월 8일 거니? 4월 8일 거 50문항이에요. 하나 웨스플랫 기록해놓은 거 초점하고 가지고 그러고 나서 강의 들으세요. 몇 번 질문? 22번 보자. 그림과 같이 전 P가 있는데 4콤마 0이래? 그러나 우선 번 접선에 따라서 A, B가 있는데 사각형 OA PB의 넓이다 라고 했으니까 하나 구한 다음에 두 개 하면 돼. 두 접선끼리 수직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정사각형은 아니라는 얘기. 그치? 하나 구한 다음에 넓이 두 개 하면 되니까 반지름 길이는 얼마야? 루트 7이죠? 여기 길이는 얼마야? 4. 이거 구하면 되잖아. 이거 얼마야 루트? 16하고 7하고 다를 거 아니야? 16이다 19. 아, 16에서 7일 거지. 이게 9냐? 네. 3이네? 네. 그럼 이게 넓이 하나, 얘랑 얘랑 둘이 곱한 다음에, 곱하면 끝이잖아. 그러면 되지. 그 다음 몇 번? 그거 위에 거예요. 21번? 네. 너 왠지 느낌이 이거 질문할 것 같아서. 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거라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이건 서로 질문각인데. 까먹어서? 아니네. 외접선부터 구해보자. 중심좌표 얼마? 0,5요. 반지름 얼마? 6이요. 중심좌표? 0,5요. 반지름? 6이요. 외접선이라고 한다면 선에 이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리는 이거 공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야? 접선 그려서. 접선 그려서. 얘랑 얘랑 연결한 다음에. 여기서 똑같이 수선 그리면. 이렇게 해서 얘랑 얘랑 길이 같은 거 이렇게 어디에서 해결해라? 요? 삼각형에서 해결해라. 근데 이게 가한가? 얘 길이 얼마야? 6,8이야. 이거 얼마냐고? 10,8이니까 0,0, 6,8이니까 10 나오고 있지? 6,8이에요? 얘는 얼마야? 6에서 4? 6에서 2? 빼야 돼. 그러니까 얼마야? 4. 4가 나오고 있지. 100에서 16 빼면 이거 길이 나와? 나와. 이게 가지. 네. 이게 공통 외접선 전략이지. 공통 내접선 봅시다. 공통 내접선이라고 하는 건 이거 교과 과정에 빠져갖고 배우지 않으면 안 나오긴 해. 그래도 도형 부분에서의 응용 같은 거니까 이 정도는 알아놓자라는 거지. 공통 내접선이라는 건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접하는 거야. 안쪽에서부터 이렇게 접. 돌겠냐? 이렇게. 이해 가?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리는 거야? 수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그려? 수선 그리고 그리고 모래시계 만약 중심하고 무조건 연결을 해야 돼. 얘는? 이거 구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거야? 네. 이거니까 어떻게 얘를 옮겨오는 거야? 밑으로 내려도 되고 위로 올려도 돼? 네. 밑으로 내린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평행하게 내리면 돼. 이런 식으로 위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야. 이해 가? 그러고 나서 어디서 해결하자? 이거 직각 삼각형에서 해결하자. 그리고 몸 길이랑 똑같지. 얘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러면 얘 길이는 얼마야? 이거하고 이거하고 더해야 되니까? 8. 네. 이거 왜 더하는지 알지? 네. 얘는 얼마야? 10. 10이잖아. 그럼 얘는 얼마야? 6. 근데 이게 봤어. 그 다음 몇 번? 원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원 전부 다 원이라고 하는 건 방향성을 갖고 있지 않은 동형이라고 했잖아. 이참수 같은 경우는 평행이동을 점으로 이동시켜도 되지만 대칭이동은 점으로 이동시키면 안 된다 그랬지.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근데 원은 여기가 달라. 대칭이동이든 평행이동이든 뭐해? 방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점으로 이동시켜도 된다고 했어. 고유하게 변하지 않는 건 반지름 길이고. 기억나? 여기 원의 방정식 중심점도 얼마? A, 마이너스 1이니? 맞아, 안 맞아? 네. 반지름 길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냐? 네. 그 다음, 이거에 대칭이동 시켰어, 지금. 식은 좀 이따 쓰고. 예. 중심좌표 얼마야? 마이너스 2, 곰마 4죠? 네. 반지름 길이는? 루트 제곱 플러스 C. 루트 C지? 그 다음 플러스?
B제곱 플러스 16이지. C 넘겨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C. 아, 마이너스 C. B제곱 16. 여기까지 됐어, 안 됐어? 네. 그럼 일단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요 반지름 길이랑 요 반지름 길이랑 같아, 안 같아? 양변의 제곱에서 이렇게 꺾여지면 뭐가 나와? A제곱 플러스 1은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쓰자, 이거지. B제곱 네. 마이너스 C 플러스 16과 같더라고 해서 끼파 나 일단. 됐어? 그 다음. 식을 마저 써보면 중심좌표 a,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마이너스 b, 4가 되는데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대칭 이동인 거잖아. 전략은 뭐야? m이자 n. 됐나? 뭐가 m이고 뭐가 n이야? 점을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거야. 점을 특정 직선에 대칭 이동시킨 거라. Large M, 중점좌표, Small M, 길이. 아. 그럼 첫 번째 어떤 경우에? 중점좌표니까 2분의 A-B, 2분의 3, 3이네? 이것이 누굴 지나는 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위의 점. 복잡한 것 같지만 해. 알겠죠? 이 정도는 해야 돼. 두 번째는 A에서 B 뺀 거랑, 마이너스 B 뺀 거랑, 마이너스 1에서 4 빼면 이렇게 나오지. 얘 길기가 얼마라는 거야? 2분의 1. 두 개 연방 빼면 AB 값 나와. 그럼 C 값 나와. 계산은 좀 복잡할 수도 있어. 근데 해. 이 정도로. 알겠죠? 전략해? 그 다음 넣었다. 그럼 상훈이 C 써. 23번. 예, 맞죠. 23? 네. 원 위에 서로 다른 점 1, 2하고 A, B에서 접선이 서로 평행할 때 그려봤어? 네, 그렸어요. 원이 있고 중심좌표가 얼마? 0, 0이야. 이게 기본형이다. 네.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 루트 5. 루트 5인 상태에서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게 1, 2라고 했으니까 뭐 대충 찍어서 여기 1, 2라고 치면 네. 여기에서 근 접선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얘랑 평행하대 서로. 여기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은 기본형이니까 그냥 뭐야? X 플러스? 2y는 5지.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밖에 없어. 보지나? 얘 가한 거.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될 건데. 근데 물어보자. 반드시 중심 지날 거 아니잖아.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점하고 뭐야? 원점 대칭, 중심 대칭이야. 여기는 원점이니까. 이해 포함다. 그러니까 어느 점에서 지나는 거야? 마이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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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점 대칭? 오진아? 원점 대칭이면 자리 바꿔주는 거야? 아니야? 부호만 바꿔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마이콤마 마이지? 그럼 마이콤마 마이 지나는 점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는 얼마? 이렇게 나왔거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포함다. 근데 여기 뭐야? 접선 찾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점 쳐주나?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뭔 말 하는지 이해 가. 그러면 안 그래도 복잡해진다, 이거? 알겠지? 이해 가? 그 다음 넣었다. 그 30번. 그 29번. 그 29번. 수화 부분은 깨알같이 물어봐. 알겠죠? 전체 집합 U, A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사집합이고 자, 이거 한번 정리해보자. A 합 B지? 그 다음 교야 A, 교, B, 전체의 여 그리고 교, 여, 벼에 보여 안 보여? 교, 여,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뭘로 바꿔? A 합 B, 차 A, 교, B 대칭 차집합이지? 합에서 교를 빼는 거야? 순수 A랑 순수 B가? 얼마? 2, 3? 670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그건 순수 A랑 순수 B랑 더해서 2367이라는 얘기니까 이 중에서 2하고 6은 어디서 왔겠어? A한테서 왔겠지. 네. 자, 그림을 그려서 마저 채워봅시다. 여기 빗금 친 부분이 순수 A랑 순수 B를 더한 즉 여기 위에 있는 식이 되겠지? 네. 예, 이걸 앞에서 문제 풀었었던 요령을 삼아서 여기를 뭐 A차? 여기 B차? A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까지 갔어. 순수 A교 순수 B야. 여기는 뭐 A교? B. B가 되는 거야. A차 B에 들어가야 될 건 뭘까라고 한다면 얘가 얼마나 2, 3? 6, 7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2하고 6은 어디 있어? A가 갖고 있는 원소잖아. 네. 그렇지? 그럼 2하고 6에서 6이 뭘까? 순수 A가 갖고 있는 거겠지. B가 갖고 있으면 순수 A가 아니잖아. 네. 순수 B가 아니지, 그렇지? 그러니까 2하고 6, 여기에 뭐가 들어가? 2하고 6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2하고 6이 들어가는 거랑 끝나면 안 돼. 뭘 찾아야 돼? 4하고 8은 어디냐 이거야. 4하고 8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그리고 2하고 6이니까 3하고 7은 어디 있겠어? 순수 B가 있겠지. 늘 집합에서는 차집합이 되는 내용은 뭘 놓고 빼는 느낌이어야 돼. 뭔만 하는지 이해한 거. 뭘 놓고 빼는 거. 그럼 순수 A가 2, 6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뭐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야. 들어간 것만 찾지 말고 안 들어간 걸 찾아. 색칠한 것만 보지 말고 색칠 안 한 걸 봐. 앞에서 문제 풀었었던 그 순열 부분에서도 A하고 B는 반드시 이윤태 되는데 C까지 이윤 탈 수는 없대. 그럼 A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는 들어가? B는 들어가야 돼. 근데 생각을 거기서 끝내지 말고 뭐는 들어갈 수 없다. C는 들어갈 수 없다. 기억나? 과자 종류? 일곱 가지 종류? 어디 했던 거? 아, 네. A하고 B는 반드시 이윤태야 되지만 C는 이윤탈 수 없대. 네. 그럼 A가 들어가면 반드시 뭐는 들어가? B는 들어가야 돼. B만 들어가, B는 들어가야 돼. 네. 근데 B는 들어간다 거기까지 생각만 멈추지 말고 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지. 뭔 말하는지 가한 거. 됐어? 네. 그럼 여기 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가 2, 4, 6, 8이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A가 B가 뭐야? A가 B가 2, 4래. 여기까지 이해가 한 거. 그럼 B집합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2, 4, 5. 만 들어간다만 생각하지 말고. 모두. A가 B가 2, 4가 나왔어. 네. 됐어? 그럼 B에는 2, 4는 반드시 들어가지. 네. 거기서 끝나지 말고. 3, 8, 5. 그렇지. 4, 8은 뭐야? 6, 8이 못 아, 6, 8은 들어갈 수 없어요. 없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라고. 이해 가한가? 네. 색칠한 거 보라니까 색칠한 것만 쭉 보고 앉아있으면 되냐? 색칠 안 하고 봐야지. 이해 가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 채우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뭐야? B는 4, 8, 3, 7 나오고 있죠. 22니? 네. 다 맞는 건데? 네. 네. 그 다음 몇 번? 30, 30번. 급이. 세 부분 집합 A, B, C에 대해서 A하고 C하고의 교집합이 뭐래? 공집합이래. 무슨 뜻? 서로. 오케이. 그럼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전체 집합 없다. A하고 C는 서로서 이렇게 그리면 돼. 여기까지 이해가? A는 10이고 B는 8이고 C는 6인데 A와 B가 얼마야? 14지. 근데 진짜 10자부터 하면 얼마야? 18이지. 근데 13이면 이거 말이 되는데. 안 되죠? 뭐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A하고 B는 반드시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B하고 C하고 더해봐. 14지. 근데 여기 10이지. 얘도 뭐야? 교집합이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그림을 어떻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준다는 얘기. 네. 이해 가냐 안 가니? 네.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채워넣으라고 그랬어? 어디부터 채워넣어? 바깥쪽 같은 데로 만들 수 있어. 교집합부터 채워넣어 일단. 아, 네. A하고 B하고 더한 게 14지. 둘이 더하면 18이니까 교집합 아. 4. 채워. A는 뭐야? 순수 A. 6. 6이죠? B 채우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어디 교집합부터? 이해 가. 너무 빨라 보이잖아? 됐어? 어. B하고 합집합 C가 뭐야? 10이죠. 둘이 더하면 14지. 네. 10이니까 얘 얼마? 4. 4. C는 뭐야? 2. 2가 순수 C는 2. 순수 B는 얼마야? 없어. 오케이. 없어. 응. 그러니까 다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어디 더하면 돼? 요거 더하고 6. 그 다음 4 더하고 그 다음 0 더하고 4 더하고 2 더하면 되잖아. 그림 그려서 풀어야지. 그림 그렸어? 뭐냐? 안 그리고 어떻게 풀어? 너 틀려? 다 틀려. 연산 후회냐? 이걸 연산할 생각을 했어? 나 미식이 판치는 새끼야. 야, 그리라고 했잖아, 내가. 된다, 그래. 이걸 연산하려고 그랬단 말이야? 어머, 세상에. 연산하면 식이 어떻게 돼? N, A, 합, B, 는,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 교, B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14는 10 플러스 8 마이너스 N, A, 교, B. 따라서 N, A, 교, B는 어떻게 돼? 4,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N, B, 교, C는 얼마나? 4 나와버리. 너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해? 얘는 식으로 쓰면 N, A, 합, B, 합, C는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 다 됐어? 교, 두 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N, A, 교, B, 마이너스 N, A, N, B,
교, C 이렇게 빼줘야 되잖아. 이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그림은 어떡하려고? A 교 B 빼고, B 교 C 빼고, C 교 A 빼고. A 교 B 교.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몇 번 뺐어, 지금? 세 번 뺐지? 원래 몇 번 빼야 되는데? 한 번만 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은 더해줘야 되지. 2 곱하기 NA, 교 B, C. 이거 하려고? 그려. 그려서, 그려서 인수프라. 우리 연산 작업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이거? 전체 집합 A는 25 이하의 자연수니까 1부터 어떻게 해야 돼? 25까지 있는 거고,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이거 뭔 뜻? N, B차, A가 얼마? 10. N, B의 여집합이 얼마? 10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됐어? 얘는 뭔 뜻? N, A, 합, B. 전체 여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순서 뭐해? A를 구하래.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돼? 그려야 되겠죠? 그려서 풀어라. 그려서. 순수 B, A, 순수 B가 얼마야? 순수 B가 10이지? 10이요. 네. 맞아, 안 맞아? 네. 나 봐봐. A와 B의 여집합이 몇 개야? 이게 세 개지? 네. 근데 여기 총 몇 개니? 25개지? 근데 세 개 빼면? 22개지? 네. 이게 강한가? 이해 갔어? 네. 그럼 여기가, 여기에 교집합까지 합쳐갖고 이게 몇 개여야 돼? 12개. 12개, 그렇지. 이해 강한가? 네. 12개 해야 돼. 근데 봐. 여기 빗금친 여기 부분이 12개야. 근데 B의 여집합이 몇 개야? 10개. 10개라 그래. 지금 생각을 잘 해봐. 순서 A. 얘 제외해서 10개지. 네. 그 순서 A 몇 개야? 7개.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해 강한가? 네. 여기 교집합 몇 개? 이렇게 들어갔어야지. 이해 강한가? 그 순서 A 거꾸로 하고 생각 한 번. 7. 됐니? 그려놓고 생각해야지. 그려. 그려. 네. 그 다음 몇 번? 35번.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B에 대해서 합이 있고, 그 다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A, 합, B, 이거 나중에 암산해라. 이거 뭐야? 차. 진짜 집합이지? 네. 교, 여, 여 교대잖아. 그지? 얘는 어떻게 돼? A, 교, B, 전체 여집합. A, 합, B, 차, A, 교, B. 나왔던 게 계속 나오네. 아, 씨. 이게 뭐야? B차? A. 아, 맞아. 이거. 35번. 이거 35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답이 나는 1번, 3번 같거든? 피부층 문제 본 거야, 이거? 1번도 성립해요. 1번 잠깐 볼게요. A하고 B하고 많이 같다고 쳐보자. A하고 B하고 같다고 쳐봐. 이거 뭐야? A지. 이건 뭐야? A지. 뺀 뭐냐? 공집합. 얘 A지. 얘 A지. 그럼 뭐야? 공집합. 뭐 공집합이면 공집합이면 성립하지. 물론 얘도 거꾸로 가도 성립해요. 그래서 1번도 정답이 된다고 보는데, 이거 오류 신고만 해놨고 내가 아직 사람들한테 안 물어봤네. 내가 빡빡했대. 그럼 확인해서 알려줄게. 정답은 3번이라고 해서 나와있는 해설이 어떻게 되냐면, 간단하게 볼게요. 연산 작업해야 되는데, 사실 연산하면 복잡하니까 교환 번째 성립 안 해. 빼기잖아. 그치? 차집합이잖아. 얘 빼기 얘는 얘 빼기 얘랑 똑같아. 근데 얘가 뭐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뭐라는 거야? A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봐. 합집합으로 B가 나왔지. 그럼 뭐야? B가 더 오케이. B가 더 크다지. 교집합으로 A가 나왔지. 그럼 뭔지? A가 더 작다. 오케이. 그럼 A 경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답 몇 번? 3번 나와. 간단하게 해설하면 이렇게 돼. 이해 가한가? 근데 공집합 A구나. A랑 B랑 같은 집합도 가능해요. 그래서 1번, 3번 나는 두 개를 정답으로 쳐야 될 것 같은데, 문제 오류인지 아닌지는 내가 좀 더 보고 얘기를 해줄게. 알겠죠? 그럼 됐어? 그 다음 몇 번? 36번. 36번. 이거? 네. 이거 왜? 산소기 하잖아. 왜 망하는 거 싶어요, 이거? 이거잖아.
따로따로 하는 게 귀찮으면, 아니 그냥 한꺼번에 하는 게 귀찮으면 따로따로 하시면 따로따로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의 최소값 구하는 거야? 돌려 안 쓰고? 그냥 그 시시바르 쳐 산술기 하야 산술기 하야? 산술기 하니까 얘는 어떻게 둘이 다 한 것은 그거 남았어 이거부터? 곱한 거 얼마니? 4 이게 얼마야? 4 3 이거 얼마 나올 거 아니야? 9 3 4 6 아니 6 씨, 다 틀려져 얘 강한 거 써줘? 알겠어 어 왜? 뭐 때문에? x랑 x분의 4를 안 묶고 xy랑 x 플러스 y랑 묶고 x분의 4 뭐야 뭐만 지냐 이 새끼야 여기서 곱했을 때 이마 문자 하나도 되는데 씨 뭐만 지 타고 난리야 이거 또 틀린 애 있어? 저만 틀린 거 너만 틀린 거 됐냐? 각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야? 최대값 성립할 때는 x랑 x분의 4가 같을 때지 또 y랑 y랑 그렇지 y랑 y분의 9가 같을 때인데 그러면 x랑 x분의 4가 같다란 y랑 y분의 9가 같다 인데 이거 최소값 그래서 답이 얼마야? 6하고 4니까 10이냐? 10, 네. 최소값 10이 나오려면 네. 이거랑 이거 답적이 어떻게 줘야 돼? 단 등호는 어떻게 언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2고 x는? 그렇지 2고야 또 내냐? 2고다 9가만 좁혀야지 당연히 네. 2고야 이거 10초 찍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2고로 없어야 돼? 또는 아니야? 그 다음 몇 번? 38번 37번 그 페이지 다 잘났다 이 새끼야 아 37번은 맞췄어요 아니면 R에서 실수 집합이다 라고 나왔는데 F 합성 FH요 니들이 이거 합성함수 나오면 안 해 이게 뭔 뜻이냐 먼저 가는 함수 FM 치역이 다시 정렬이 돼서 그것에 함수값을 구하는 게 F 합성 F 아니야? 아니 네. 야 F 지금 이거잖아 네. 이거 얼마나 1돈은 3돈 아니 뭐 이거 봐 3 어 1돈은 3이잖아 네. 그럼 1일 때는 뭐야 3 또 3일 때 3 돈 안 해 그럼 뭐야 3 왜 안 해 왜 안 해 봐 왜 안 해 보고 틀려 저 맞췄어 어 사고가 틀려 이제 얘 봐봐 진짜 얘 봤어? 이거 역시 마찬가지 그 38번 해봤어? 네 해보 이랬어? 네 해보겠는데 답이 안 나와? 나왔어요. 나왔어? 이거 봐봐. 이거 합성함수 그래도 그려서 풀 수도 있어. 근데 이거 오래 시간이 더 걸려. 왜냐면 이렇게 놓고서 하는 게 제일 좋아. F 합성 FX지? 네. 이제 나왔지? 네. 자 그럼 봐봐. 이 FX를 뭐라고 잡아야 돼? 시간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일단 안에 있는 것부터. 기억나? 안 나? 됐어? 네. 그럼 함수값이 얼마 나와야 돼? 함수값이 1 나온다는 거 y 집어야 되지? 네. 함수값이 1 나온다는 거 이거 선 봐야 되네? 네. 그때 무슨 값이 궁금하다? 정역 궁금한 거야? 치역 궁금한 거야? 정역 궁금한 거지? 네. 그때 정역이 뭐야? 1. 마일? 그 다음에 1. 여기서 네번호 어떤 값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네. 환원하면 fx가 다시 뭐라는 거야? 1 또는 얼마? f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fx가 1 나오려면 다시 이걸 보면 되잖아. 네. 맞? 얘를 네모에서 치환해버리면 합성한 그래프 안 그려도 되지. 왜? FX잖아. 이거 그래프 보고 얘기하면 되지. 이게 가한 거. 다시 환원해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식이. 네. 이거 FX 그래프니까 얘 보고 얘기하면 되잖아. 그래프 따로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합성한 식을 세울 수도 있지만, 합성한 식 세울 수도 있어. 정역 보면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게 가한 거. 그 다음에 3보다 3하고 0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0하고 어떻게 4 사이에는 어떻게 된다? 뭔 말하는지 강한 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F, 해설책은 그렇게 나왔어. FX라는 식에 대한 함수식을 딱 써놔. 몇 개 나오겠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겠지? 네. 그 각각의 정의역이 되는 거거든. 이해 강한 거. 그럼 그래서 F 합성, F,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갖다가 이제 식을 쓰는 거야. 1이 나올 때 여기다 식 넣고. 그 이건 철저하게 뭘로 푸는 거야? 그래프 버리고 그래프를 대수식으로 바뀌어서 대수로만 풀라는 거야. 네. 근데 못하러 그리냐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리고 꼼꼼하게 나와 있잖아. 꼼꼼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니들 답 찾기 참 편하게. 그럼 다시 f가 x가 1이야. 함수값이 1이니까 이거지. 네. 이거일 때 x값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x
그럼 얼마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거지? 이거일 때 거. 플러스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일단 더하면 얼마야? 곱. 아 곱이야? 그럼 얼마 나와? 9 나와. 이해가? 이해가? 직접 해봐. 네. 예전에 이해 갔냐 진짜? 형이 됐고? 네. 그 다음 몇 번? 뭔데 이거? 영이 아니 두실수 이렇게 나왔는데 그쵸? 통분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세제곱 b 세제곱 분해 b의 6제곱이 마이너스 a의 6제곱이 그럼 곱만 하면 되고 이건 합이나 뭐 그것만 하면 돼. 이게 그런 거 얘를 b제곱 마이너스 6제곱으로 바꿀지 그런 형태로 바꿀지 얘를 A와 B의 거듭제곱 형태로 바꿀지 그럼 얘들이 판단해야 되는 뭐가 나겠지? 거듭제곱이지 그치? 일단 얘를 이용해서 보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얼마? 3ABI 여기까지 얘 감 시간 안 한다. 몇 제곱 되고 몇 제곱 돼? 6제곱 되고 6제곱 돼야 돼. 몇냐 안 맞냐. 그럼 일단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를 전체 몇 제곱? 얘도 몇 제곱? 얘 갔어 안 갔어? 그럼 얘 6제곱 해보 3제곱 해버리면 어떻게 돼? A 6제곱 마이너스 B에 6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또 뭐도 나와? 뭐도 나와? 4 땅 따당 땅이고 땅땅 따당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뭐 나와? 마이너스 3 A제곱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맞냐 이거? 네 맞지? 네 맞아요. 플러스 아니야. 제곱이랑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어. 그럼 얘가 얼마? 3A B가 나오겠다. 9 27A 아 27A 세제곱 20, 27A 세제곱 B 세제곱 그럼 보자. 얘 값이 궁금한 거잖아. A 마이너스 6제곱 B의 마이너스 6제곱은 넘어가면 얘가 또 나오네. 얘 3AB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3AB잖아. 더 넘겨봐 일단. 27 A 세제곱 B의 세제곱 플러스 3 A 제곱 B의 제곱 곱하기 얘 뭐야? 3AB지. 맞아 안 맞아? 아 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다. 곱하니까 얼마? 9 A 세제곱 B 세제곱이지. 맞아 안 맞아? 둘이 더하니까 얼마? 36 36 A 세제곱 B의 세제곱이지. 이거 쫓아왔어 안 쫓아왔어? 쫓아왔어? 네. 어? 36 A 세제곱 B 세제곱은 A 6제곱 마이너스 B 6제곱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아 그러네 그러네 마이너스 B 6제곱 마이너스 A 6 얘가 어디 갔냐? 얘잖아? 그럼 이거 자리 바꾼 건 어떻게 해? 마이너스 붙여줘서 예. 마이너스 붙여주면 어떻게 해? 이게 다 마삼십육 맞냐? 다 틀렸어? 여기 볼게.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능가? 10을 이용해서 저렇게 우선 일단 만들어주는 연습은 해야 돼. 요즘 이거 다 풀어오긴 했어? 네. 마삼십육 됐냐? 어? 덕진이 좀 덜게 나왔네? 어이쿠야 이런 방법이 있네.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가니? 됐어 지금 다 해? 봐봐 10은 여기서 답지에서 이걸 이런 생각을 했네. AB로 나눈 거야. AB로 나눴어. AB로 나누면 어떻게 돼? AB로 나누면 B분의 A 얘는 A분의 B AB로 나누면 마삼 넘어가니까 여기 뭐야 a분의 b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b분의 a 전체의 세제곱이지. 세제곱의 차 세제곱의 차지 세제곱의 차 줄지 제곱의 차 줄지 아니 뭐냐 차 줄지 세제곱의 차 구할 수 있겠지. 곱은 1이니까 합에 대한 아 차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세 배의 차 곱 이게 가능한 잠깐만. 아 이거 또 바꿔야 되잖아. 아이씨 짜증나네. 그 마이너스 아이씨 그냥 마이너스 30 이게 간다. 뭔 말인지 알지? 네, 마이너스 그럼 다음 몇 번? 2번 이것도 간다.
근데 이 생각 하고냐? AB로 나누는 거? 난 못할 것 같은데. 그 다음 몇 번? 41번이요. 3점짜리는 틀리면 안 돼. 항면 불문하고. 함수 fx가 2x-1분의 x 플러스 1인데 그래프가 이거 대칭이 있대. 이게 무슨 함수인지는 아니? 네. 유리함수. 정근선의 그래프가 얼마야? 이거 이거 정근선의 그래프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시는 거 알지? 네. 이거는 무리함수고? 네. 그치? 네. 그게 표준형은 어떻게 돼? ax 플러스 b분의 뭐 예를 들면 p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지? 네. 정근선의 그래프는 얘가 0이 되는 값, 그 다음 얘가 y. 맞지? 알죠? 다 기억나죠? 이 상태로 놓고만 일반형인데. 정근선 그래프 얼마야? 2분의 1. 그죠? x는 2분의 1 정근선의 그래프라고 물어봤어요. 그래프. y는 얼마? 2분의 네. 1이죠? 네. y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x좌표는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이죠? 네. x좌표, y좌표, 일반형일 때. 맞아? 이게 y 정근선, 이게 x 정근선. 그죠? 네. 그럼 여기 봐봐. 유리함수가 대칭이래. 어떤 점에 대해서 쌍곡선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대칭이래. 1학년 반비례함수 기억나? y는 x분의, 뭐 예를 들면 x분의 2라고 한다면 1, 3, 4분면을 지나면서 이렇게. 이거잖아. 이게 반비례함수. 이거 고등학교 때는 뭐 특집으로 그 유리함수 배우는 거야. 근데 이게 대칭이래. 대칭이래. 대칭관계래. 됐어? 첫 번째 대칭이래. 첫 번째 점대칭이래. 무슨 점의 대칭? 0,0, 0,0이 뭐야? 점근선 교점. 다시 대칭이래. 유리함수가 점대칭. 점근선 교점. 됐어? 그 다음 대칭이래. 선대칭. 어떤 선의 대칭? y는 기울기 1짜리지. 네. 그리고 그 아. y는 x 플러스 y는 ax. 아니 y는 ax. 정근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 꿀마 1짜리. 기억나 안 나? 네. 기억나? 여기에 대한 대칭이면 이 선에 대한 대칭이면 이 선에 대한 대칭이야. 네. 얘는 직각이고, 그지? 얘는 기울기 1짜리, 기울기 마이, 아니 기울기 마이짜리, 기울기 1짜리. 네. 기억나? 네. 유리함수의 대칭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점대칭. 점대칭은 뭐야? 정근선 교점. 네. 하나는 선대칭. 선대칭은 뭐야? 정근선 교점 지나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 긴 내용이 아니라 그림으로 기억하면 금방이라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자꾸 보시라. 뭔지 알겠냐? 네. 그럼 여기 봐봐. 뭘 봐? 이 시공대가 다 뭐야? 좌우. 틀리지 마. 이거 틀린 사람. 조금 위에 것을 너랑 하은이밖에 없다. 이거? 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의 좌표다 라고 했어. 네. 이것도 머리를 좀 잘 써야 되는 게 정수인 점의 좌표인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변화되면 이런 것 등이 나와. 유리함수 그래프를 주는고서는 어떤 범위 내에서 요 범위를 딱 준 다음에 여기 안에 정수의 점들 다 찾아내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 그건 직접 그려야 돼. 그건 직접 그려야 돼. 근데 얘는 지금 뭐냐면 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정수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 네. 이해 가? 선 위에 있는 점들이 정수다 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를 그려서 접근하기보다는 대수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대수식으로. 알겠어요? X에다 정수 넣으면 Y도 뭐 나온다는 얘기야? 정수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정수지. 네. X에다 정수 넣었을 때 얘도 정수 나와야 돼. 근데 이 상태로 놓고선 얘가 정수가 되는 값을 찾으면 힘들어. 표준형으로 바꿔주는 거야. 표준형 바꿔주는 거 한번 해보자. 표준형을 바꾸면 왜 쉬운지 봐봐. Y는 이지. 됐어요? 분모는 2X 플러스 3 나오겠죠? 자, 여기 얼마 들어가? Y 정근선. 1 들어가지. 이거 어떻게 찾는 거라 그래서 분자를 분모로 빨리 나눠봐. 뭐 얼마 남아? 1 나오지. 몫이 1이죠. 그 몫이 Y 정근선. 그리고 얘랑 얘랑 빼면 되겠지. 2X 마이너스 1을 뭘로 나눴을 때? 2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1. 2X 플러스 3 빼면 얼마? 마 4지. 여기까지 가한가. 그 나머지가 어디 들어가면 돼? 여기 들어가면 되겠지. 네.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
1. 나머지는? 마사. 이게 12에 강한가? 1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2x 플러스 3, 2x 플러스 3, 됐어요? 목선 1, 나머지 얼마? 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하트 법칙을 쪼갠 거야. 이게 강이 안 가요. 그래서 목선 여기다 쓰고, 나머지는 위에다 쓰면 나머지 위에 거죠. 목선 하트 법칙 쪼개면 나쁜 놈이고, 이해 맞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네. 표준형 고치는 거 빨리 할 줄 알아야 돼. 여기서 이제 볼게요. 표준형으로 고쳤어. 그럼 이게 정수인 해를 쳤는데 어떤 힌트를 줄까? 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이 문제를 지금 풀려면 지금 표준형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문제풀이 유형보다는 얘가 뭐가 나와야 된다고? 정수. 정수 나와야 되는데 베리베리 땡큐가 플러스 1이야. 얘가 왜 땡큐일까? 이 새끼가 정수거든. 그럼 얘가 뭐여야 돼? 정수야지. 정수는 정수가 해야 정수는. 정수는 이게 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2x 플러스 3의 특징은 뭐여야 돼? 넘으면 안 되고, 일단. 마사의 약수. 그렇지. 마사의 약수지. 근데 정확하게 얘기해. 양의 약수야, 음의 약수야? 그렇지. 둘 다지. 정수. 뭔 말하는지 강한 거. 왜냐면 따라 왔냐? 근데, 마사의 약수. 얘가 정수지. y 값이 정수 나와야 돼? x, y가 정수여야 되니까? x에다 정수 넣었을 때 y값, 즉 얘가 뭐가 나와야 돼? 정수가 나와야 돼. 일단 여기까지 이해 갔어? 근데 1이 얼마야? 정수지. 1이 뭐야? 정수지. 그럼 뭐에다가 뭐 정수를 1을 뭐에다가 1을 더해야 정수가 나올까? 얘도 정수해야 된다. 정수해야 되지. 그치? 이해 갔어?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마사의 역수는 그냥 무슨 말이야? 응? 이거 역수로 하면 뭐 4의 역수 그런 건데. 마사의 역수. 마사를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 마사를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 마사를 나누어 떨어지면 안 돼. 어디 있어? 마사의 역수. 거기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됐어? 그거 얘기하는 거야? 뭔지 알겠어? 아, 그거 얘기한 거야? 그 보통 여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4의 약수 이렇게 얘기하면 1, 2, 4라고 얘기하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수화부터 들어가면 4의 양의 약수 얼마 이렇게 물어보자. 뭔말 하는지 방법. 그럼 그렇게 물어본다는 걸 거꾸로 생각하면 고등학교 수업부터는 4의 약수를 물어봐.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 2, 3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그 중에 양의 약수만 얘기하라는 거야. 1, 2, 3. 그러니까 양의 약수라는 말이 붙어. 여기서 뭘 찾는 거야? 마사의 그냥 뭐야? 마사의 약수야. 플러스 마이너스 전부다 그랬어. 그럼 2x 플러스 3이 얼마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4일 때지, 형이 아니라. 이게 강한 거. 이때 x의 값이 뭐 나와야 돼? 정수 콤마 정수야? 이때 x의 값이 뭐 나와야 돼? 정수 나와야 돼. 여섯 개 해보면 정수가 나오는 거 두 개밖에 안 나올 거야. 뭐 말하는지 강한 거. 계산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두 개의 점 잡혀 이거 다 구하라고 하는 거야. 뭔지 알겠냐? 나 혼자 할 수 있냐? 네. 할 수 있, 진짜 있어? 네. 그 다음 몇 번? 43번, 3번이요. 정의역의 x는 0보다 큰 함수 f하고 g가 있고, 지워봐. 이건 그냥 계산하면 되는데. f. 합산 f 인버스 a. 얘가 얼마? 마이너스 1이네. 네. 그러면 f, 뭐야, g 인버스 a를 뭐라고? K를 뭐 잡아도 돼? 왜 K를 잡아? G 인버스 A를 뭐라고 잡자? K라고 잡으면 FK가 얼마야? FK가 마이너스 1이잖아? K가 얼마야?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얼마? Y 나와야 되지. 그럼 여기서 X의 값이 궁금한 거잖아? 네. X의 값 얼마나? 1 나오잖아, 궁금한 거. 그럼 K가 얼마라는 거야? 여기에 따라서 K 값이 얼마? 1 나오는 거잖아. 그럼 K가 뭐야, 이제? G 인버스 A가 얼마? 1 나온다며. 그럼 G 1일 때는 얼마 나와? 그럼 G에다가 1 넣어. 그럼 A가 얼마야? 1이네. 됐냐? 네. 그리고 이거 1이니까 어떻게 이거 4지 그냥. F 4구하고 G 4구하고 그냥. G에 다 넣어. 됐어? 네. 연산이면 되겠냐? 그 다음 몇 번? 40. 40.
두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 이라고 했는데 두 곡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데 틀리다 뭐 느끼는 바가 없어요? 둘이? 연방 뜰까? Y는 루트 X 플러스 1이니까 여기다 넣을까? 야, 이거 X라고 Y랑 같다가 아니래, 씨. 저거를, 길 무량수. 무량수 지금 무슨 말이야? Y는 X 대칭관계잖아? X하고 Y 다리 맞고 있으니까? 네. 맞아, 안 맞아? 네. 얘는 얘, 역함수, 얘는 얘. 역함수. 아.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라는 게 휘발점으로 있으면. 양수 양수니까 너도 이럴 생각이 이 새끼야. 이게 시발점으로 있으면 양수 양수니까 일상으로 갈 거 아니야. 네. 얘랑 얘랑 어떻게 교점 찾으라는데 얘 역함수 관계니까 역함수 교점 뭐를 찾아? Y는 X. Y는 X의 대칭이니까 Y는 X. 하고 얘기. 맞아 안 맞아? 얘 Y 얘 루트 X 플러스 1이 뭐라고 그냥 얘 대칭. 이거 y는 x하고의 교점 찾는 거잖아. 이거 풀면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하면 얼마나? x 플러스 1은 x의 제곱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냐? x의 값은 얼마나?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b 제곱 마이너스 c 5 이렇게 나오겠지. 한 점은 뭐야? 2분의 1 플러스 루트 또 한 점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가 나오겠죠. 왜? 왜? 1 마이너스 루트 아니 뭐 아니? 2분의 1 플러스 루트가 하나는 y 좌표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겠지? 네. 왜 1 마이너스 루트가 안 돼? x 좌표이 이거야? 마이너스 1구나? 코너 돼? 네. 이 시초점 얼마나 돼서 마이너스 1구만 여기잖아. 네. 오른쪽으로 가야 되잖아. 네. x는 뭐야? y보다 커야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xx지? 네. 잠깐만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잖아 2.xx잖아 1에서 2.xx 빼면 얼마지? 마이너스 1.xx지 잠깐만 그리고 오면 되지 1 마이너스 루트가 없네요. 야, 이 새끼야, 문제를, 수학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냐? 예? 니 못한 새끼야? 아니, 그래도 맞추긴 했어요. 새끼야. 그래서 했어요, 저도. 아, 둘이 안 맞나, 이러면서. 얘는 이쪽, 이렇게 그려요. 오른쪽에서 만나겠지? 네. 예. 아, 그래도.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6. 됐어? 네. 아이, 빵빵한 새끼야. 그 다음 몇 번? 46, 47개. 45번은 했냐? 예, 네. 시험 문제 진짜 이게 소술령이라 그랬어, 내가. 네. 소술령이야. 46, 47? 네. 예전에 좀 이따 불러줘야 돼, 이거.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씩 3번 공을 꺼낸대. 네. 꺼낸 공에서 적힌 세수의 곱이 4 또는 6이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4 또는 6이 된대. 곱이 4가 된대. 곱이 4. 곱이 또 뭐가 된대? 6이요. 6이 된대. 곱이 4가 되는 경우는 꺼낸 거 다시 넣는 거다. 네. 불러봐. 1, 4. 어. 1, 1, 4. 4. 그 다음. 1, 4, 1. 1, 2. 유착이 하지 마. 1, 2. 2. 이따 공부터 선택해야지. 1, 2. 2. 또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아, 1, 4, 2. 그건 좀 이따 생각하고 공부를 생각하자고. 일단 얘는 1 2 3 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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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7이 아니에요. 7이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 이상 또 뭐 있어 없어? 없잖아. 네. 맞아 맞아. 물어볼게. 114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세 가지. 세 가지라고 봐야지. 왜? 1하고 1은 똑같은 거라고 봐야 되고 4가 자리를 바꾼다. 4가 여기 있다, 4가 여기 있다, 4가 여기 있다. 이해가 안 가? 네.
3번 공을 꺼내는데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은 다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 여기는 AB랑, 여기 AB랑 BA랑 같은 거 안 같은 거야? 이거 안 같은 거야. 그럼 여기 몇 가지? 세 가지라고 해야 돼. 여기 1, 2는 1이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하면 되겠지? 여기도 몇 가지? 세 가지 나오겠지. 이해가 안 가. 여기서 몇 가지 나올까? 1, 2, 3. 3팩이지? 여섯 가지. 이게 가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예. 두 가지. 여와 욕하지 마. 네. 이게 가한가? 됐어요? 네. 됐냐? 네. 그 다음 몇 번? 이거야? 네. 아니, 요령 알려줬잖아, 이 새끼들. 알파벳도 아니고. 네. 여섯 자리 자연수만인데 250번째 쓰라고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했고, 250번이니까. 작은 거부터 250번이다. 네. 당연히. 그럼 뭐가 들어가? 1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 공 몇 개? 5개. 공 다섯 개. 네. 여기까지 네. 가한 거. 그럼 여기서 몇 가지야? 5팩. 이거 몇 가지? 120. 한참 멀었지? 아! 2부터 들어가면 이것도 몇, 5팩이지? 이것도 몇 가지? 120. 120까지니까 이거 둘이 더한 게 얼마야? 240. 240이야. 근처까지 왔어. 네. 알겠어요? 그 다음 3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네. 3하고 1 들어가면 여기 공 몇 개야? 4개지? 네. 4팩이지. 4팩은 얼마? 24인데 이거 더하면 얼마? 64.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씩 줄여가면서 생각을 해야지. 3일 그 다음 뭐야? 2. 2. 3일 2. 그 다음 뭐 들어가? 3개 들어가야 되지. 그럼 3팩이지. 그럼 여기서 몇 개? 6가지가 나오겠지. 그럼 여기까지 얼마? 240. 이제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어. 그럼 2팩, 2팩 두 번 때리면 되겠지. 그럼 네. 어떻게 돼? 3, 1, 4지. 그거 진짜 4는 안 되고 네. 그 다음 뭐 나와? 2 이어야지 여기서 몇 개? 2팩 그 다음 3, 1, 4 그렇지 5 네모네모 여기서 몇 개? 여기 2팩 맞아 안 맞아 이러면 딱 몇 개? 250개 딱 끝나니까 요거 맨 마지막 숫자가 되겠지 네. 3, 1, 4 그 다음 뭐야? 남은 게 2하고 6이지? 2, 6? 2, 6이야, 6이야. 6. 6이지, 이거 봐. 맨 마지막 건데. 아, 네. 그래도 이게 갔어? 네. 맨 마지막 숫자잖아. 이해 갔어? 네. 그럼 3, 1, 4, 5, 6, 2. 이렇게 번이 나오고. 맞냐? 네. 됐어? 뭐가 엄마한테 들었던 거야? 5팩을 240을 썼어. 어, 잘했다. 훌륭한 새끼야, 아주. 잘했어. 됐어? 그 다음 몇 번? 48번, 5팩 은근히 헷갈려요. 5팩이 왜 헷갈려? 갑자기 240, 125로 떠오를 때도 있어요. 120 뭐가 떠오르냐? 125는 5의 제곱. 아니, 5의 세제곱. 참. 익숙하지가 않은 게 아직. 1, 2, 3, 4, 5, 6. X에서 X의 함수 개수 구하라. 함수 개수 따윈? 1대1 대응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가에서 보도록 합시다. F1의 함수 값은 F2의 함수 값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 클리퍼야 돼. F1의 함수 값은 아, F2의 함수 값보다 무조건?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아니, 잘못 들었어. 바보지 들고 꽉 차지,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어? 아, 참, 씨. 그 1, 2, 3, 4, 5, 6 중에서 선택하는 거 두 가지씩이지? 네. 아, 두 가지란다. 1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여섯 가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여섯 가지잖아? 네. 그럼 1이 1을 선택하면 2는? 1 빼고 나머지 다섯 가지 되잖아? 네. 1이 2를 선택하면 네 가지. 네. 3을 선택하면? 네 가지.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 F1이 1일 때, F1이 2일 때, F2이 3일 때, 상관은 없어. 이해해? 네, 네, 네. 근데 가만 봐봐. 어쨌든 F1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어쨌든 한 가지지. 네. 아니, 개수는 한 개지. 네. 1, 2, 3, 4, 5, 6 중에 하나잖아. 네. F2가 선택하는 것도 한 개 아니야? 가지수는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한 개를 선택해야 되잖아. 네. F2가 여러 개를 선택하면 아무도 아니잖아, 그러면. 네. 이해가 한 거. 아유. 그러면 1, 2, 3, 4, 5, 6이라는 공역 중에서 치역 두 개를 생각해봐. 1하고 2가 선택하는 두 개. 공역은 1, 2, 3, 4, 5, 6이야. A, B, C, D가 아니라고. 두 개를 선택하면 대소관 게 자연스럽게 나와. 아, 나오지. 그럼 그 두 개 선택만 하면 어떻게 돼? 자동으로 1이한테 분산하는 거지. 네. 다시 물어볼게. 이 관계에 따라서 F1과 F2가 선택하는 경우. 치역 몇 개? 공역 몇 개? 6개. 얘가 선택하는 경우 6개 중에 몇 개만 선택하는 거지? 퍼뮤테이션이 아니고 컨비네이션이야. 그렇지. 대소관계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이해가 가냐, 안 가냐. 이해가?
여기까지 됐어? 네. 그래서 몇 가지? 열. 다섯 가지. 가에서 나오는 거 열다섯 가지야. 네. 그 다음, S의 상위상의 원수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복잡하게 보지 말고, 정역이 작은 게 함수값이 더 크다고. 몇 이상? 33. 그럼 여기서부터 3, 4, 5, 6을 얘기하는 거네? 네. 그 3, 4, 5, 6을 선택하는 경우도, 경우에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개수 또한 몇 개씩이야. 3이 선택하는 개수도 한 개고, 4가 선택하는 개수도 한 개가 한 개. 5도 6도 각각 한 개씩 나와야 돼. 두 개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 네. 그러면 공역 1, 2, 3, 4, 5, 6 중에서 몇 개? 네 개. 네 개를 선택하면, 선택하기만 하면, 대소관계가 자연스럽게 결정이 나버리지. 네. 그거 이 규칙에 따라서 어떻게? 3, 4, 5, 6한테 분배하면 되는 거야. 뭔 말하는 지에 포함해. 자선 결정이니까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는 거죠. 선택만 하면 되지. 몇 개 중에 몇 개? 60, 64. 64. 이에 포함. 몇 가지? 15, 16, 5, 가지. 이에 포함. 1도 만족하고, 가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해야 되죠? 네. 가도는 나야, 아니면 가, 이거 나야? 가, 이거. 가, 이거 나야. 그럼 몇 개? 22, 25. 됐냐? 네. 넘어가? 네. 그 다음 몇 번? 50분. 이건 더 어려운 걸 해봤어. 여기가 3. 이건 1짜리야. 아무것도 아니야. 네. 위에서 선택하는 경우 몇 가지? 네 가지. 밑에도 몇 가지? 네 가지. 맞나, 안 맞나? 네. 아, 그렇게 돼요. 그러지. 아, 이걸 왜 그려서 해? 아니, 시범태가. 아, 나 당신 이해가 안 가는 소리지. 머리를 좀 써, 그 그릇에 대해 그릇에 대해 아직도 그러지 않아요. 너는? 저도 그래서 그릇에 야 뭐라는 거야 씨. 그릇 하지 마. 아니 어차피 이거 이거 A라고 하고 이거 B라고 하면 이렇게 이렇게 묶어갖고 이거 만들어도 1 넓이 얼마나? 1 1 나오잖아. 그럼 여기 4개 중에 몇 개? 1개 여기 4개 중에 몇 개? 1개 4, 몇 개? 아 그렇게 해야지 인석들아. 와, 나 정말, 씨. 1일 때만 그런 거죠. 1일 때만 그랬지. 네. 이거 이 넓이 2, 3, 3짜리도 해봤잖아. 네. 괜히 그리고 그때 그거는 그리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봐야지.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식해 보이는데, 이 생각 안 들었냐? 이거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한 거라 생각해. 집중하다 보니까. 771보다 큰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야. 곱하는 방법 생각하지 않는 거고. 770, 혼인수 분해부터 해야 되겠죠? 곱하기 형태로 써야 되니까. 네. 맞아, 맞아. 네. 뭐 들어가? 2 곱하기 5 곱하기 7 곱하기 12 곱하기 12. 6, 7, 12. 그 뭐, 이거야? 네. 다 해놓고서는 왜? 2, 5, 7, 11이죠? 네. 문제를 일단 상상을 해볼게요. 그리고 규칙을 찾아볼게요. 띡 풀면 답 나오긴 하겠지만.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세 개의 곱. 세 개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야.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면 2, 5, 7, 11 중에서 1보다 큰 거라 생각해. 1은 빼고. 네. 맞죠? 네. 여기 2, 5, 2, 5가 들어갔어. 그럼 이건 뭐야? 여기 77이 들어가야 돼. 네. 무슨 말 하는지. 네. 여기가 만약에 10이 들어갔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7, 7, 11 이런 식으로. 이거 지액한 거. 그럼 이걸 느낌은 이런 느낌인 거야? 2가 들어가고 5가 들어가면 여긴 7하고 11이 들어가야 돼. 네. 여긴 만약에 2하고 5가 들어가면 여긴 뭐야? 7하고 11이 들어가야 돼. 네. 무슨 말 하는지 지액한 거. 네. 이거 지액했어? 지액한 거. 지액한? 네. 지금 771 갖고 있는 소인수 2, 5, 7, 11이라는 걸 바보니 몇 개? 3개. 3개 정도 잘 나눠줘야 되겠지? 네. 두 마리지. 어, 네. 분할이죠. 257, 2571에 대한 분할이네요. 네. 갖고 있는 4개의 소인수들을 어떻게 한다? 바구니 3개 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뭔 말 하는지 이해 가한 거. 네. 그러면 생각, 이거 이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뭐뭐뭐로 나눌 수 있나 봅시다. 4개 갖고 있죠? 네. 정말 257, 11을 나누려고 하지 말고. 1, 1, 2, 1, 1, 2가 되겠죠. 이해 가한가? 그 다음 또 없네? 끝이네. 이게 뭐야? 40 1 30 1 20 2 그냥 이 덕분에
곱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인 기원법칙 성립한다.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랑 똑같다. A랑 B랑 똑같다. 그지? 이거 나눠줄 필요 있었어. 팩할 필요 있었어. 없어요. 없는 거지. 얘 가냐, 안 가냐. 상황 상상 가? 네. 여기까지야? 네. 이것도 없어? 네. 여기까지가 50문항 4월 8일 날 거 나눠줬던 거에 대한 해드립니다.